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일전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2층 현장 촬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빠르게 매매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당 현장 일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현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빌라 단지들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저층 아파트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카톨릭대 후문 방향입니다. 카톨릭대가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길로 해서 여기로 나가시게 되면 1호선, 4회선, 수사역까지 도보 6분의 이동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바로 저쪽으로 해서 큰 도로가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굉장히 조용한 주거단지입니다. 도로폭도 상당히 넓고요. 앞쪽으로는 신축 빌라 현장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보실 현장은 급매가 현장입니다. 빠르게 급매를 진행하시는 현장이라 가격이 굉장히 착한 현장이에요. 네, 해당 현장 미리 말씀드리면 수리가 좀 필요한 현장입니다. 네, 해당 현장 바로 올라가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인 현장이고요. 수리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주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화장실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4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입구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왼편으로 해서 이렇게 신발장 3칸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는 좀 수리가 필요하니까 그거 좀 감안하고 투자 물건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근에 카톨릭대 후문 인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가치도 굉장히 있는 현장입니다. 수사역도 가깝고요. 이렇게 보시면 방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조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창호 쪽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한 7자 2m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도 한 7자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수전 빠져 있고요. 이쪽으로 세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측간 사인이 좀 있지만 이쪽으로는 뚫려 있습니다. 네, 베란다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네, 왼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가장 큰 방 안방 좀 가볼게요. 네, 안방 같은 경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이쪽이 거의 12자 거의 11자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m 3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쪽으로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여기가 10자 3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막힘없이 뚫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답답함 전혀 없고요. 뻥 뚫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 가장 큰 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을 제거를 하시고 이쪽을 거실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쪽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5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m 60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이시는 부분 이쪽이 한 7자 2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 이 방을 거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문을 제거를 하고 거실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 겸 주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거실 겸 주방 모습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이쪽 앞쪽으로도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앞쪽으로 막힘없이 뻥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길게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싱크대 같은 경우 교체를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사이즈도 주방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요 반대편으로 욕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 같은 경우 앞쪽으로 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이 위쪽으로 환기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이쪽으로는
샤워기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변기와 세면기차가 설치되어 있고요. 욕실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1호선 서해선 소사역까지 도보로 한 6분 정도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카톨릭대 후문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현장 투자하셔서 월세 세입자를 맞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실거주 하시기 굉장히 좋은 집입니다.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